무덥고 습한 여름, 우리 집을 상쾌한 지중해 휴양지로 만들어주는 똑소리 나는 여름 필수 가전 세 가지 소개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빵내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강력하게 시원한 룸웨나 서큘레이터입니다. 무려 바람이 25m까지 멀리 가는 강력한 360도 공기순환 서큘레이터인데요. 넓은 거실에 두고 틀어두면 집안 곳곳 바람을 시원하게 전달합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부드러운 저소음 서큘레이터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리모컨이 작고 귀여운데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헤드에 쏙 붙일 수 있습니다. 넓은 고실 공간에 공기순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서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서큘레이터를 식물 관리할 때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식물들이 과습해지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틀어주면 습한 여름에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풍속 조절을 1에서부터 15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강풍으로 쐬고 밤에는 약한 바람으로 은은하게 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이 강풍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고요. 바람이 25m까지 멀리 가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꿉꿉한 습도 상쾌하게 조절해주는 100% Made in Sweden 우주 제습기입니다. 유럽 박물관에 쓰이던 깐깐한 산업용 제습기 제조사인 70년 전통의 스웨덴 넘버원 브랜드 우즈 제습기로 2024년 출시된 가정용 최신상 15리터 제습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습도가 86%, 85%나 되어서 이번에 아들 방 제습을 해봤는데요. 옷장도 열어두고 함께 제습을 하려고 합니다. 옷이 많아서 이렇게 제습제가 꽉 찼는데요. 제습기를 틀어놓고 방과 옷장 모두 제습을 하려고 해요. 공기청정까지 되니까 미세먼지 제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러그도 잘 안 말라서 이곳에 두었는데요.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더라고요. 2시간 만에 85%에서 54%로 줄었는데요. 이렇게 물이 꽉 차면 빨간 버튼이 들어오는데 이때 물통을 비워주면 됩니다. 가득 탔어요. 하루 최대 25리터의 제습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습기 선택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박물관에서 쓰였던 깐깐한 산업용 제습기였던 만큼 우주 제습기는 비교 불가의 강력한 제습량을 자랑합니다. 개방형 대용량 수조로 수위 확인이 쉽고 배수통 모서리를 열어 손쉽게 물배수하기 편합니다. 비교적 넓은 수조통이라 여자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제습뿐만이 아니라 청정, 건조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체 가능한 H11 헤파 필터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거름망 세척 가능한 프리필터가 이중으로 들어있어서 공기청정이 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자동건조가 가능해 곰팡이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3시간 가동안이 85%에서 45%로 확 줄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를 탑재한 5도에서 35도까지 커버 가능한 저온 제습기로 스윙 기능으로 더 빠르게 더 골고루 제습하고 스웨덴 북유럽 감성의 모던한 강철 실바디가 견고함을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제습기로 공기청정기로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효율 1등급에 하루 200원으로 해결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LG 포도어 오브제 아이스크래프트 냉장고 M873GBB062S입니다. 875리터 대용량이라 충분한 용량으로 한여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활용하기 좋은 멀티 수납 코너가 있어 수납력이 짱짱하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도어 쿨링 냉각으로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이 있어서 문 쪽에 둔 맥주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스크래프트 얼음 냉장고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구형 아이스크래프트를 하루에 3개 또는 6개 만들어낼 수 있어서 한여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냉력 뛰어난 루치 텀블러에 아메리카노 붓고 얼음 아이스크래프트 두 알 넣어주면 아주 오랫동안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우유도 아이스로 즐겨 먹는데요. 우유 한 잔 부어주고 아이스크래프트 두 덩어리 넣어주고
그리고 꿀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여름 음료가 완성됩니다. 오늘도 습하네요. 당분간 계속 습하니까 우주제습기 틀어놔야 되겠어요.